최고의 정비사. 오늘도 하나는 고장난 자동차를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쁘네요. 자, 다 됐어 누리야. 고마워요 언니. 잘 가. 슬슬 배가 고픈데. 아 맞다, 도넛이 있었지. 어디? 아내 누나. 어? 어? 운행 나가야 하는데 손잡이가 끊어졌어요. 타이어도 낡은 것 같은데 바꿔주면 안 돼요? 알았어, 얼른 봐줄게. 자, 그럼 손잡이부터. 어? 여보세요? 사고가 났어요. 네? 빨리 좀 와주세요. 이런. 바로 출발할게요. 무슨 일이에요? 사고가 났대. 당장 나가봐야겠어. 네, 그럼 저는요? 일단 손잡이부터 고치고 타이어는 이따가 갈자. 됐다. 어서 가자, 하트. 네. 이 타이어도 바꾸고 싶었는데. 오늘따라 엄청 바쁘네요. 그러게. 아, 배고파. 이럴 줄 알고 도넛을 챙겨왔지. 아, 이건 손잡이잖아. 설마? 어서 오세요. 안녕. 아이고, 아, 뭐야? 도넛이잖아. 이게 왜 여기 달린 거지? 네. 운행을 마친 타이어가 차고지로 돌아왔어요. 다녀왔습니다. 타이어, 표정이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말도 마. 하나 누나가 손잡이 대신 도넛을 달아놨지 뭐야? 뭐? 하나도 참 덜렁대는 건 여전하구나. 어? 그럼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? 내가 하나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거든. 정말요? 그땐 어땠는데요? 궁금해요. 그러니까 말이야. 옛날 차고지에서 지금 차고지로 처음 이사 왔을 때였어. 정말 멋져요. 새 차고지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나. 그럼요. 그 중에서도 전 이 정비소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그래, 넌 항상 정비소가 생기길 바랐었지. 이제 정비사만 찾으면 되겠구나. 네, 꼭 버스 차고지에 어울리는 최고의 정비사를 뽑을 거예요. 얼마 후 우리가 정비사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차고지를 찾아왔어. 오, 흥케, 흥케, 흥케. 친구는 힘이 대단한데. 네. 힘이 센 건 잘 알았다. 이번엔 고장난 차를 정비해 볼래? 얼마든지. 잠시 말 좀 해볼게. 아야, 너무 아파요. 게임 뭐가 아프다는 거야? 어? 다 됐다. 그 정도가 고험사를. 첫 번째 사람은 힘은 셌지만 자동차를 소중히 대하지 않았어. 요즘 기침을 자주 하지? 네. 바퀴도 좀 뻑뻑한 것 같고. 네. 최근에 바닷가에 갔다 왔구나. 아, 맞아요. 어떻게 알았어요? 척 보면 다 알지. 우와, 보통 실력이 아닌데요? 그럼 어디 한번 고쳐볼까? 이게 뭐야? 옷이 더러워졌잖아. 죄송해요. 에이, 지저분한 거 딱 질색이라니까. 두 번째 사람도 실력은 있었지만 마음씨는 형편없었지.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봤지만 내가 고쳐줄게. 걱정 마. 아저씨가 또 다들 차고지의 정비사가 되기엔 부족했어. 에, 됐지? 에? 크기가 다르잖아요. 아, 오늘은 그만해야겠어요. 그러자꾸나. 잠깐만. 그때 하나가 나타난 거야. 여기가 정비사를 뽑는 데 맞지? 그렇긴 한데 오늘은 너무 늦어서.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기회를 줘. 정비사는 내 오랜 꿈이거든. 저렇게 부탁하는데 솜씨나 한번 보자꾸나. 네, 그럼 이 차 좀 고쳐볼래? 알았어. 저렇게 여려 보이는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? 안녕, 내가 금방 고쳐줄게. 네. 그럼 시작해볼까? 응? 잘못 가져왔잖아. 이게 왜 여기 있지?
버스 타요.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? 그럼 하나 누나는 어떻게 정비사가 된 거예요? 얘들아, 어? 하나 누나! 잘 다녀왔어? 아, 하나 누나, 손잡이에 도넛을 달아놓으면 어떡해요? 아이, 미안해, 서두르다 실수했나봐. 대신 내가 멋진 새 타이어로 바꿔줄게. 아, 정말요? 그럼 빨리 바꿔주세요. 그래, 잠깐만 기다려. 어? 타이어가 하나도 없네? 어쩌지? 어? 그런데 하나야, 모자는 어땠어? 어? 정말? 어디 갔지? 혹시 아까 두고 온 거 아니에요? 그런가? 하나 누나는 정말 덜렁댔다니까. 얘들아, 나 잠깐 나갔다 올게. 가자, 하트. 네. 어, 하나 누나. 치, 타이어 바꿔준다면서 어디 가는 거야? 어디긴, 모자 찾으러 갔겠지. 하나 누나는 나보다 모자가 더 중요한가 봐. 그렇진 않을 거야. 하지만 그 모자도 하나에겐 정말 소중한 물건이란다. 네?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요? 그럼 아까 이야기부터 이어서 해줄게. 제발 부탁이야.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. 알았어. 그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내일 다시 와. 정말? 고마워. 대신 내일은 절대 늦으면 안 돼. 그럼 당연하지.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. 좋아,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. 어? 어이구, 왜 이러지? 고장났나 보네? 도와줘야겠다. 어? 그럼 약속 시간은 늦을 텐데. 아, 하지만 이대로 갈 순 없어. 아, 이거 참. 무슨 일이야? 아이, 시동이 자꾸 꺼져서 말이야. 그래? 내가 도와줄게. 아이, 정말? 고맙구나. 결국 하나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았어. 아, 이거 봐요. 또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. 그럴 나이로 보이진 않았는데. 안 되겠어요. 그만 기다리고 들어가죠. 잠깐만. 늦어서 미안해. 지금이 몇 시야?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. 아, 그렇긴 한데 지금부터라도. 안 돼. 우린 약속도 안 지키는 정비사는 필요 없어. 그렇게 하나는 두 번째 기회도 놓치고 말았어. 네? 그럼 정비사가 못 될 뻔한 거예요? 그런데 말이야. 정비사를 뽑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. C2! 원! 정비사를 뽑는다더니 잘 됐니? 아니요.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나저나 오늘은 늦으셨네요? 내가 오는 길에 잠깐 고장이 났었거든. 그런데 지나가던 아가씨가 날 고쳐줬어. 실력도 좋고 무엇보다 정말 상냥하더구나. 난 그런 사람이 우리 정비사가 돼주면 좋겠던데. 그래요? 어떤 아가씨였는데요? 굉장히 발랄한 성격에 이름이 하나라고 하던가? 네? 또 떨어졌네. 괜찮아,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. 정말 정비사가 되고 싶었는데. 저기. 여긴 어떻게? 그게 할 말이 있어서. 뭔데? 원에게 들었어. 아까 약속에 늦은 거 원을 고쳐주다 그런 거라며? 고장난 차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. 미안해.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. 지금까지 난 최고의 정비사만 찾고 있었어.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처럼 정말 자동차를 위하는 정비사였어. 뭐? 하나야, 우리 차고지에 정비사가 돼줄래? 정말? 그럼. 그리고 이건 정비사가 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야. 우와, 고마워 C2. 고맙긴. 앞으로 잘 부탁할게. 아, 야호! 내가 정비사가 되다니! 그렇게 좋아? 그럼! 하나는 그렇게 차고지의 정비사가 된 거란다. 그리고 그 모자는 지금까지도 하나에게 최고의 보물이지. 정말 감동적이에요! 그 모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! 다녀왔습니다! 하나는!
아니, 그것보다. 자, 타요. 새 타이어야. 우와! 어때? 마음에 들어? 네, 정말 고마워요. 근데 모자는... 아, 신경 쓰지 마. 모자도 중요하지만 내겐 타요의 안전이 훨씬 중요한걸. 하나 누나. 어? 저건 잃어버린 모자 아니야? 어? 이상하다. 이게 왜 여기 들어갔지? 또 깜빡하셨나 보네요. 정말 못 말린다니까. 그래도 다행이다. 역시 하나 누나는 그 모자가 잘 어울린다니까요. 진짜 예뻐요. 새삼스럽게 왜들 그래? 그런 게 있어요. 어? 뭔데? 하나는 가끔 실수도 하지만 역시 최고의 정비사랍니다.